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우리 서민정 씨가 해퇴 15년 만이에요? 진짜 맞습니다. 이걸 딱 보고 뭐 김종민 씨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? 김종민 씨한테요? 눈빛으로 그냥 좋아요. 야, 진짜 서민정 씨도 대단하고 우리도 대단하다. 오래했다, 오래했어. 15년 만에 다시 모실 수 있는. 아니, 직접 인사를 좀 해주세요, 그렇죠. 서민정 씨. 그럴까요? 네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15년 만에 해피투게더를 찾아왔습니다. 서민정입니다. 이야! 아니, 네. 우리가 섭외를 안 한 게 아니에요. 2년 동안 서민정 씨한테 계속 했는데. 아니, 이제야 출연하셨다고. 아니, 사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프로가 해투거든요. 아, 그래요? 정말요? 네. 그래서 2019년 제 유일한 스케줄이. 와, 이게. 네. 아니, 근데 민정 씨, 저희가 네. 진짜 예전에 뵀었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유리 씨하고? 네,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그 장미의 전쟁이라고 네. 이렇게, 이렇게 커플 하는 맞아요. 네. 프로그램 같이 나왔었거든요. 네. 네. 장미의 전쟁 나왔었어요. 네. 유리 씨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장미 전쟁 됐어요. 같은 세대, 같은 세대. 같은 세대예요. 아~ 아니 그 서로 출연했을 때 서로 좀 어땠는지. 경쟁자였을 거 아니에요. 그때는 어려서 이제 막 친해지고 싶어도 말을 못 걸고. 저도요. 저도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. 특히 유니 씨가 네. 제가 본 첫 느낌이 어땠어요?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가지고 이렇게 친해질 거예요. 네, 유니 씨는 어땠어요? 그래 좋은 말 먼저 들어왔잖아요. 아니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봤던 얼굴이 그대로세요. 저렇게 눈웃음이 너무 선하고 천사 같으셨어요. 아, 보통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만 유니 씨가 이런 이럴 때마다 그 토크에 좀 진실성이 진정성에 대해서 늘상 당황할 때 이런 것 같더라고요. 우리 가족 아닙니까? 아, 예, 맞아요, 맞아요. 비안 씨가 엄청 좋아하네. 예.